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플로어형 모듈러 코드콜텍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콜텍스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플로어형 모듈러입니다. 총 6개의 코어가 DSP를 처리하며 놀라운 프로세싱 속도를 기반으로 무한한 사운드 디자인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코드콜텍스는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이펙터 체인을 사용하여 동시에 최대 4개 악기를 연결하여 출력하고 각 다른 출력부를 통해 개별적 사운드를 만들고 신호를 전송합니다. 거대한 7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쿼드콜텍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쉬운 사용법을 선사합니다. 가장 복잡한 시그널 경로도 매우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터치로 단 몇 초 만에 장비들이 연결 순서와 라우팅을 변경하고 단 한 번이 터치 스와이프로 입력과 출력 설정을 조정하고 편리하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드콜텍스는 절대 변색되지 않는 레이저 각인 그래픽과 함께 양극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 유니바디로 제작됩니다. 상단의 디스플레이는 화학적으로 강화시킨 강화 유리와 터치 센서 패널로 보호됩니다. 고급스러운 메카니컬 디자인과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플로어 모델러 멀티 이펙터 프로세서를 구축하였으며 동시에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이 모든 기능을 담았습니다. 이제 쿼드콜텍스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7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장비들의 연결 순서와 라우팅을 변경하고 현재 설정 상황을 모니터합니다. 볼륨 1, 쿼드콜텍스의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11개의 스테인리스 스틸 스톰프 로타리 스위치, 내장된 이펙터나 앰프 모델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디테일한 조절을 위해 스위치를 돌려 조작합니다. 듀얼 콤보 입력구, 악기를 연결하는 입력구이며 TS, TRS, XLR 입력을 지원하는 멀티 인풋입니다. 듀얼 FX 루프, 앰프 헤드 샌드 리턴 단자에 연결하거나 페달 보드와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4분의 1인치 TRS 출력구, 4분의 1인치 TRS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피커, PA 등에 연결합니다. 캡처 출력구, 사용하는 이펙터나 장비를 연결하여 사운드를 완벽하게 캡처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연결 단자, 헤드폰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XLR 출력구, XLR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피커, PA 등에 연결합니다. 미디 입출력 스루, 미디 입출력 단자를 지원합니다. 듀얼 익스프레션 입력 단자, 외장 익스프레션 페달 및 장치를 연결합니다. USB 타입 B 연결 단자,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PC나 맥 등에 연결합니다. 전원 입력 연결부, 동봉되어 있는 정전화 어댑터를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제 쿼드콜텍스의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콜텍스의 전원을 키려면 후면부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예열합니다. 악기를 인풋 1 단자로 연결합니다. 스튜디오용 모니터 스피커, PA 또는 FRFR 캐비넷을 아웃풋 1 and 2로 연결합니다. 헤드폰을 사용할 경우 헤드폰 출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모드 변경. 디스플레이의 오른쪽 상단에서 현재 활성화된 모드의 이름을 터치하거나 하단 두 줄의 스위치 중 가장 오른쪽 풋 스위치 두 개를 함께 누릅니다. 프리셋 검색. 프리셋 모드 상태에서 AH 풋 스위치를 누르면 프리셋이 변경됩니다. 튜너. 오른쪽 하단부의 풋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튜너가 활성화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쿼드콜텍스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쿼드콜텍스의 보다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